지유언니처럼 생긴 귀신, 귀신처럼 생긴 지유언니. 언니가 결정해 볼래요? 제가 지유처럼 생긴 귀신? 응. 귀신 같은 지유언니? 네. 귀신처럼 생긴 지유언니. 근데 귀신이 지유언니처럼 생긴 귀신. 응. 맞아요, 저도요. 어차피 둘 다 귀신이잖아. 아니죠. 귀신처럼 생긴 지유는 사람이죠. 아... 근데 그냥 귀신처럼 생겼을 뿐. 귀신처럼 생기면 무섭지 않을까? 귀신이 근데 어떻게 생겼죠? 예쁜 귀신도 있잖아요. 맞아. 아, 귀신이 그만합시다, 우리.